스포츠와 MBC 라디오 DMC 페스티벌 DJ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철수 이모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이 MBC의 DJ 선입니다. 야, 그래도 뒤에서 소개하는 얘기 들으면서 나오는데 네. 민망해서 혼났어요. 왜요? 서울 오는 게 나는데 서울 아는 게 기억지밖에 안 와요. 겸손하십니다. 자, 아, 라디오는 전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파라는 말에 전하여 널리 퍼뜨린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사전을 한 줄만 더 살펴보면 파동이 매개체 속으로 퍼져가는 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는 매일매일 DJ들 목소리가 청취자들 마음속으로 퍼져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DJ들은 전파를 빌어서 매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음악으로 마음을 얻고 같이 얘기하면서 마음을 얻고 또 가끔은 와우. 자, 오늘 상암문화광장 DJ 콘서트에 대략 제가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작게 얘기를 했네. 한 30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얻은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 DJ들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거라고 자, 2015 DMC 페스티벌 두 번째 날입니다. MBC 라디오 DJ 콘서트.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청취자와 DJ들 그리고 멋진 음악을 들려줄 훌륭한 가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는요. 제가 소개를 받으실게요. 아, 제가 해야 돼? 부탁드릴게요. 아니, 써니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뭡니까? 아, 이거 더 주시는 거예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멋지게 소개해주세요. 자, 라디오 DJ 콘서트 첫 무대. DJ 콘서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써니의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소녀 시대입니다.